날 가볍게 스치고 두려움으로 심장은 빠르게 뛰지만 갈 곳은 오직 검푸른 바닷뿐. 잘못은 조정의 대신들에게 있는데 집에 돌아온 여인들을 반겨주는 것 단 하나 오직 검푸른 바닷뿐. 만약 네가 상소를 올리면 네가 미풍양속을 해치려 한다면 모두가 비난할 것이다. 괜찮겠느냐? 아버님은 언제나 혼자셨지요. 후상이가 태어났으니 양자인처를 파양하는 것이 관례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또 아버님 이름으로 항복문서를 쓰실 때에도 그래서 저도 한번 용기를 내보려고 합니다. 옳은 것을 위해 외로울 용기를요! 바다로 몸을 던진 여인들의 머리 수건이 연못 위에 낙엽쳐 바람을 따라 떠다닐 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무능한 제가 할 수 있는 건 부족한 내 솜씨로 몇 자 적는 것뿐. 그곳 독을 넣지 해야 할까? 감히 아래 없게 방송하오라. 병자호란 당시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 끌려갔던 여인들과의 이혼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의로 정절을 잃은 것이 아니며 조정과 정부 대신들의 잘못으로 청나라에 끌려간 능욕을 향한 것입니다. 만약 이들과 이혼해도 된다는 명을 내린다면 이는 수많은 여인들이 바다의 몸을 던지게 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바다로 몸을 던진 여인들의 머릿수건이 연못 위에 낙엽처럼 바람을 따라 떠나는 때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나는 무엇을 했습니까?